두 번째 참가자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두 번째 관악구에서 오신 이혜옥님 모셔보겠습니다. 예, 박수로 먼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관악구에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예, 관악구에서 뭘 하시는지 본인 자랑을 좀 이런 데 나와서 하셔요. 뭐를, 어디서 나는 뭐를 했고, 뭐 이런 자랑을. 네. 저는 뭐 특별한 자랑거리는 별로 없고요. 네. 앞에 분은 자랑할 게 너무 많으시고 아름다우셨어요. 네. 예, 저는 원래 이제 무용을 좋아해서 무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무용의 그 음악이 거의 민요로 흥행이 돼서 맞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민요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민요로 지금 민요 한 가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쪽에서 활동은 어디서 주로 하시나요? 네, 이제 관악구 내에서 제가 강의도 하고 봉사활동도 복지관 이런 데는 제가 이제 봉사활동도 해드리고 또 구에서 뭐 행사할 때는 제가 빠짐없이 봉사하고 관악구 쪽에서. 관악구에서 그러면은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을 때는 꼭 이렇게 민요 부분으로 나가시는구나. 그러면 그쪽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또 복지관 주민센터 이런 데서 강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자분들도 많이 있으시겠네요. 많지는 않는데 그냥 모여서 노는 거죠.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한 10년. 10년. 보통 여기는 나오면 다 10년 이상 되신 분들 막 그래요. 예, 그런데도 그 10년이면은 이렇게 이제 저 기본적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실력이 다 있으신데도 여기 이 자리 나오면 떨어서 자기 기본 그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떨어도 돼요, 여기는. 네,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시면 돼요. 동네 그냥 뭐 어디 마을 잔치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떨지 말고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데 혹시 뭐 장기 자랑할 만한 거는 있으신가요? 장기는 그냥 저는 민요만 잘하겠습니다. 아, 네, 민요만. 네. 네. 민요 맞아요. 이렇게 또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한 가지만 잘하면은. 사실 잘하지는 못하는데도 제가 이제 또 여러 가지 경비를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민요만 잘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 맞아요. 한 가지만 잘해도 어디서 한 가지만 그냥 최고 가면은 하면 돼요. 그러면은 오늘 부르실 곡목은? 노래가랑. 아, 노래가랑. 네. 노래가라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흉신은 만조정이요 효자여연 다가제다 일도 창해하며
너무 잘하셨어요. 예, 노래가라 경기 민요 중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노래가라. 예, 네, 저기 노래가라 하시는 거 보니까는 뭐 아주 뭐 잘하시는데요. 네,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너무 잘하셨어요. 네, 자 너무 많이 떨렸어요. 아, 그러셨구나. 떨리셔서 중간에. 네, 네. 자. 또 이렇게 이제 나오신 기념으로 전국 민요 대전 이거 메달을 바로 드리거든요. 자, 메달.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지셔요. 잘하셨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